바닥에서 위쪽으로 절삭. 이런 형태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로 지금 치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금 생성한 이 경로가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는데요. 얘를 조건을 절삭선 최적화는 꺼야 되겠죠.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진입을 할때 이제 바닥에서 진입을 해서 밑에서부터 올려치는 형태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민날이 먹거나 하는데 좀 부담이 되거나 했을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형상 형태로 이송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하향 절삭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지금 경로가 이거는 최적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옆으로 가니까 별 의미가 없네요. 하나의 형상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상을 다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삭선 최적화가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헬릭스 적용. 그러면은 스파이럴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스파이럴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하나의 대상을 밑에서부터 계속 나선식으로 끝까지 오게 하고 다시 옆으로 가서 또 나선식 올라오게 하기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영역을 따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헬릭스 적용은 들어갈 때 헬릭스 들어가는 거니까 별거 없고요. 스파이럴 적용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나중에 나오는 거구나. 그걸 미리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는 스파이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깊이 가공할 때 Z를 이만큼 깊이로 작업하겠다 했는데 매번 작업할 때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스텝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스텝 형태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에서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경로와 경로 사이를 나선식으로 스텝으로 하지 않고 나선식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연결하는 그 틈새 허용 범위 어느 정도의 거리는 나선식으로 허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2가 일반 깊이 가공 간격이기 때문에 보통 2를 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2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 정도를 주겠다 하게 되면 경로와 경로 사이 간격이 2.5 범위 안에 들어오면 스파이럴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재생성을 해보죠. 간섭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나선 제한 최대 스텝 다운 또는 적게 설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이제 스텝 그 한계를 기본 스텝보다 크게 줬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선식으로 갈때 과절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창입니다. 무시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그래도 형상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고 또 옆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네요. 근데 형상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운더리를 정해서 한쪽만 생성되게 바운더리를 제한을 둬보겠습니다. 자, 그 제한을 두려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 직선을 좀 활용하면 될것 같아서요. 이 직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역 바운더리 그 다음에 솔리드 형상 Alt E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트림 기능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끊어져야 되는데 다른 거할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하고 이거를 뭐 레벨을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복사를 체크해서 200번에다가 복사를 하고 200번에 있는 레벨만 보이게 한 다음에 이것하고 얘를 교차점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제로 설정 좀 꺼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만 경로가 생성되게 하겠다. 그래서 도형에서 영역을 이걸로 잡아주는 거죠. 지금 얘하고 얘하고 지금 체인이 안 잡히는 것은 깊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조건에서 깊이를 무시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다시 체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생성되는 걸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송이 뜨지 않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진입할 때 가장 밑바닥에서 진입할 때 진입하는 조건을 줘야 되겠네요. 주고 재생성하게 되면, 아, 매번 다 진입하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아, 처음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다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끄고요. 끄고 여기서 시작할 때 진입할 때그 특정한 어떤 방향을 두고 진입할 수 있게 얘를 한 45도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절삭 가공 방향에 대해서 체크하고 얘도 한5 정도 주고 끝날 때도 45도로 하고 법선 복귀 길이도 5 정도 주고 가공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갈 때를 주려고 하는데, 근데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금 잘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보면 공구가 여기서 들어가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준 거니까 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갈 때이 부분에서 들어간 거죠. 근데 각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간섭 받지 않게 직선 형태를 지금 대충 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진입 형태가 되는데, 얘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0도로 되어 있거든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0도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90도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마이너스 90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마이너스 각도가 먹을지. XY 각도를 마이너스 45도. 아니면은,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먹기는 먹네요. 이게 마이너스 45도니까 마이너스 90도로 주면 되겠네. 선을 그리지 않고 마이너스 90도 정도를 하겠다 체크하고요.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구가 들어갈 때 여기서 옆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헬리컬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입 얘는 한 번만 처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계속 나선식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끝날 때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서 끝나는 위치에 대해서 지금 90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뭐 끝날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계단 모양으로 돼 있네요. 이게 이 부위가 얘가 계단 모양으로 돼 있는 이유가 이 거리값이 우리가 2.5를 줬거든요. 2.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스텝으로 적용한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더 크게 주면, 아까 이 조건에서 이 간격을 한4 정도 줘보겠습니다.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하면 아까 그 부위도 헬리컬 형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일단은 약간 이제 간섭을 체크해서 들어갔고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되겠다.